안녕하세요, 조맹입니다. 요새 그림을 다시 시작한 후로 이런 생각이 종종 들었습니다. 나 오래오래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 나 언제까지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 그림이 뭐 별거라고 이렇게까지 생각하냐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림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생각을 가끔씩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사실 실제로는 그러지 못하는 스스로에 대한 질문 같기도 합니다. 제가 그림을 그려왔던 이야기를 잠깐 해볼게요. 저는 제가 인지하기로는 초등학교 때 만화 그리는 걸 좋아해서 그림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새 더 어린아이들이 끄적끄적 그림을 그리는 걸 보고 있으면 아마 저도 더 어렸을 때부터 그림을 그렸을 거예요. 모두들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누구나 어릴 때는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을 거예요. 저는 학생 때 제 주변 친구들보다는 그림을 더 잘 그린 편이었고 그래서 더 흥미가 생겨서 미대를 갔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땐 수업시간에 그림을 그렸죠. 그땐 주변 친구들보다 더 잘 그리고 싶은 마음으로 그렸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어떤 애니메이션을 하나 봤는데 그 이야기, 그 감성이 너무너무 좋았어서 그때 내가 그림을 그리면서 하고 싶은 것에 대한 조금의 목표 같은 게 생겼어요. 아, 나도 저런 이야기, 저런 감성을 전하고 싶은 그림을 그리고 싶다. 그래서 졸업 후에 애니메이션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후로 쭉 그림을 그리면서 지내왔을까요? 저는 진작에 애니메이션 회사를 그만두고 그림과는 전혀 다른 일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실제 사회에 나와보니 학생 때 가졌던 내 꿈, 내 목표에 다가섰는데 너무 방해되는 것이 많더라고요. 사실 방해되었다기보다는 제가 생각하는 다른 것들이 많았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종종 생각했어요. 작년에는 그림 많이 그렸었는데, 3, 4년 전에는 그림 많이 그렸었는데, 한 10년 전에는 그림 많이 그렸었는데, 물론 중간중간에 그림 그려보려고 목표를 잡고 시도한 적은 많아요. 늘 작심삼일이어서 그렇지. 그래서 요새 오랜만에 마음 먹고 영어 공부도 해보고 그림도 다시 그려보려고 영상도 만들어봤어요. 그런데 이것도 너무 어려워서 포기. 대신에 쉽게 그냥 연필로 그림을 그리는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고 지금까지는 조금씩 꾸준히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오래오래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요? 이제 막 그림을 다시 그리기 시작한 제가 이런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이제는 저 스스로 확실함이 생겨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는 오랜 시간의 고민 끝에 그저 내 스스로에게 관대하거나 합리화를 하는 게 아닌 실제로 나는 이렇다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한번 정리된 이야기를 해볼게요. 먼저 나는 그림을 좋아하는가 물어봅니다. 내가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나? 좋아하는 건 무엇일까요? 내가 좋아하는 마음으로 무언가를 해야 그것을 좋아하는 것일까요? 나는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데 안 그리고 있으니 그건 실제로는 안 좋아하는 것일까요? 나는 글쓰기를 좋아하는데 글을 안 쓰고 있으니 실제로는 안 좋아하는 것일까요? 누군가 너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해? 라고 물으면 좋아해 라고 대답하면서도 속으로는 찔리는 마음이 있었어요. 저는 지금 안 그리고 있으니까요.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찔릴 만한 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그렇게 대답해놓고 좋아해. 언젠간 내가 좋아하는 걸 그릴 거야. 라는 다짐 같은 혼잣말을 해왔어요. 내가 무슨 잘못을 한 것도 아닌데 왜 물어보지도 않은 다짐까지 했을까요? 예전에 자기소개서 같은 곳에 취미와 특기를 적을 때 저는 취미는 그림 그리기, 특기는 뭐 그 외 등등이라고 적었었는데 그림 그리기가 특기라고 하기엔 자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취미마저 내가 자주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적기가 어렵나 봐요. 취미는 전문적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즐기기 위하여 하는 일이라고 사전에는 나와 있네요. 하지만 다행히 즐기기 위해서 늘 해야 한다고 나와 있진 않아요. 내가 지금 하고 있건 아니건 좋아하는 건 좋아하는 거예요.
이 마음은 누가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자신만 아는 거라 생각해요.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세요? 이제는 대답합니다. 네, 좋아해요. 그런데 또 사족을 답니다. 하지만 좋아하는 마음뿐이에요. 어찌되든 좋습니다. 좋아한다는 대답을 할 수 있다면 그럼 그 좋아한다는 마음을 끝까지 잡고 가세요. 큰 마음으로 가져가지 않아도 돼요. 다만 그 조그만 마음의 끈이 끊어지지만 않게끔 해보세요. 너무 조그만 마음이 창피해서 자신을 탓하지 않으면서요. 그거면 됩니다. 그거면 오래오래 그림을 그리실 수 있을 거예요. 자기 위안 또는 변명으로 볼 수 있겠지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젠가 난 그림을 그릴 거야. 왜냐면 난 그림을 좋아하거든. 비록 조그맣지만 이 마음이 나를 그리게 해줄 거야 라고요. 내가 끊지 않으면 누구도 이 끈을 끊지 못해요. 그리고 이 조그만 마음도 실제 내 마음이에요. 아까 말했듯이 이 마음은 나만 아는 거예요. 어떤 이유고 상황이고를 떠나 그 마음만 갖고 있다면 언젠가는 그림을 그리실 거예요. 내가 나이가 많이 들고 50, 60, 그리고 70살이 되어서도 이런 마음의 끈이 이어져만 있다면 나는 그때부터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할 거예요.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 라는 질문에 응, 좋아해 라고 답을 하실 수 있다면 너무 걱정 마세요. 언젠가는 그림을 그리실 수 있을 거니까요. 걱정하지 말고 이 조그만 마음의 끈만 놓지 마세요. 이 조그만 내 마음을 오히려 내가 탓하거나 무시하지 않고 소중하게 여길 수만 있다면, 그리고 언젠가 그 마음을 다시 키워갈 땐 이 끈을 놓지 않은 자신을 칭찬하게 될 거예요. 저도 그림 그리기를 좋아합니다. 이 조그만 마음이 이어져 있어 이따금씩 그려왔고 이번에는 좀 더 큰 마음으로 그리고 있고요. 이 끈을 놓지 않은 저를 칭찬합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모두들 오래오래 그림 그리시고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좋은 하루 되세요.